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이고요. 개역개정과 NIV로 공독합니다. 25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If you make a vow to the Lord your God, do not be slow to pay, for the Lord your God will certainly demand it of you, and you will be guilty of sin.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꾼 것을 갚을 때에는 절대로 더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그 빌려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22절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But if you refrain from making a vow, you will not be guilty. 그 서원을 한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해서는 또 안 됩니다. 꼭 할 수 있는 것만 지키지도 못할 것을 맹세해서는 안 되겠지요. 23절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Whatever your lips utter, you must be sure to do. Because you made your vow freely to the Lord your God with your own mouth. 그러니까 나의 입으로, 나의 입술로 말한 것,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며 다 듣고 계시며 말없이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도록 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나 혼자서 하나님께 독대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혹시라도 내가 서운하는 것이 있다면 맹세한 것이 있다면은 결단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서원을 맹세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맹세해놓고 나의 입술로 말한 것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은 그것이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If you enter your neighbor's vineyard, you may eat all the grapes you want, but do not put any in your basket. 이렇게 해서 이 미국에도 유픽이라는 것이 있으나 체리밭에 체리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따가지고 집으로 갈 때는 그것을 무게를 달고서는 페이를 합니다. 포도원에 또 마찬가지로 들어가서는 포도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길에 캘리포니아에 그 귤이 참 많이 납니다. 오렌지가 정말 많이 납니다. 길에 가면은 나무에 오렌지가 막 그냥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 따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줍는 것도 떨어진 것도 주우면 그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혹시라도 될까 봐서 그것을 건드리지 못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서 먹는 거는 그 자리에서 먹는 거는 괜찮고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으라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25절 말씀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If you enter your neighbor's grain field, you may pick
corners with your hands, but you must not put a sickle to his standing grain. 곡식 밭에 들어가서는 이삭은 따도 된다고 했네요. Corners, pecorners, 그 이삭은 따도 되지만은 나수로 그것을 자르는 것은 나수를 대고서 자르면은 그거는 조금 더 큰 것이 되기 때문에 남의 수고한 그 곡식을 함부로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되고 손으로 그 한두 개쯤 그렇게 따는 거는 그것은 죄가 아닌 것이 됩니다. 무슨 허락을 이삭은 따도 된다고 손으로 이삭은 따도 된다고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런 디테일하게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귀한 법칙들, 하나님의 그 법칙을 이대로 준수하기만 한다면은 정말 정직하고 의로운 도덕성 있고 귀한 세상이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요 법칙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